대화로 소통이 안 되면요, 내가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못 받으면요, 너는 절대 영혼이 말라 들어가. 근데 우리 지금 도반님들은 왜 지금 영혼이 안 말라 들어가냐면, 멘토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 법문 듣는 게 잘 소통이에요. 멘토님하고 지금 뭐냐, 모르는 대화 나눠도, 아, 속으로 뭐 대화 나눠도, 법문 들으면서 열심히 대화로 지금 소통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내 필요한 또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들어오니까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그 다음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인생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소통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누구든, 뭐, 내 남편하고 소통이 안 돼요. 왜? 남편은 뭐 얘기하냐면 골프 얘기만 해. 그러다 축구 얘기하고, 요새 손흥민이가 어떻고, 막 얘기하고, 나 아들이 생각이 달라.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돼. 그럼 대화가 안 돼, 지금. 아, 축구 얘기하면 옛날에 남자들 군대 갔다 축구 얘기하면 얘네들 미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연애할 때는요, 그것도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 너무 좋잖아요. 저 멋진 남자가 군대 생활을 얘기하는데, 그때 너무 좋다. 다방에서, 꽃다방에서 얘기 들으면요. 아, 내가 말이지, 군대 있을 때 말이지. 아, 내가 뭐, 축구 차는 얘기. 군대 가서 섞어서 막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가 푹 빠졌기 때문에 저것도 엄청나게 재밌게 될 때가 있었다니까. 아, 그랬어요. 군대에서 그랬어요. 아우, 그렇게, 아유, 선배가 잘못됐네. 자고 뭐,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신뢰하기 좋아했어요. 그건 과거에 성장할 때고. 또 과거 성장할 때 골프 얘기하면요. 그냥 밤새도록 술 마시면 골프 얘기했다니까. 축구 얘기도 마찬가지고, 월드컵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 붉은 옷 입고, 막, 이거 막, 붉은 악몽 돼가지고, 막, 술 한잔 몸에서 막, 밤새도록 전부 다 축제할 때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신뢰하기 턱없이 모자랄 때, 성장할 때는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라, 그 자체가. 무슨 클럽에 가면요. 하, 무슨 얘기하면요. 클럽에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는 거예요. 아침 조개에 가도 조개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공참해서 오늘 막 마누라 왔다고 자식이 왔다고 얘기하면요. 성장할 때이기 때문에 그 신량이 엄청나게 좋을 때가 있어요. 교회 가도, 교회 가면요. 하나님 또 예수가 왔다고. 그때는 신량이 모자라니까요. 그냥 막 그 얘기가 너무 신비롭게 들린 거예요. 아, 예수가 그랬어? 아, 모세가 뭐 갈랐어? 너무 재밌게 될 때 있었거든. 목사님 말을 하면요. 확 빠져 들어가요. 그런 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뭐, 하나님 어떻고, 뭐, 예수가 뭐, 삶의 부활, 이런 거 얘기하면요. 밖에서 듣지 못한 얘기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목사님 말씀이 막 빠져 들 때 있었어요. 절에 가서, 사찰에 가면 스님이 말해요. 부처 시달다 이래 이런 살이고, 살이 어떻고, 막 얘기하면요. 금강경이 어떻고, 반야식이 어떻고, 막, 그러다 음악까지 반야식이 마하바냐 하면, 그냥 막 뻥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성장할 때니까, 우리가 발전할 때니까, 질량이 모자라가지고, 모든 게 전부 다 좋게 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 성장했어요. 몇 프로? 70%. 지식이 다 나오고, 발전이 다 끝났어요. 이 지구촌 성장 발전이 다 끝났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우주가 지금 운행이 안 돼. 우주 운항기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게 다 끝나버렸어요. 우주도 딱 정지 상태에 있고, 전부 다, 우리도 전부 다 성장 발전이 다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지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70% 와가지고, 이제 사회 인성 교육을 받아야, 진리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내 옆에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 성경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질량 좋아야 안 돼요. 그거 됐고, 알고요. 예수가, 그거 알고요. 모세, 그래, 알고요. 부처 시다, 그래, 알고. 부처님 오신다, 그래. 니만 말고. 왜? 그 질량을 먹을 때 넘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골프 얘기하면 됐고요. 네, 유튜브 다 봤고요. 축구 다 알고요. 유튜브 다 봤고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어디서 예를 줘도? 아, 나는 좀,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하는 지금 축구 얘기, 골프 얘기 지금 내 마누라한테 지금 하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됐고요. 다 알겠고요. 다 봤고요. 대화로 소통해 주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돼요. 왜? 인간은 전부 다 영혼신이기 때문에, 영혼신이 뭐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말 에너지거든요. 이 비물질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대화예요. 꽃이라. 작품 중에 작품이라. 보석이라. 그러면 꽃을 갖다 서로 주고받아야 돼. 지금 벚꽃 핀다며. 벚꽃을 보고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하, 보면서 벚꽃만 좋아요? 벚꽃 보고 좋을 때는 옛날 성장할 때, 지네 저 벚꽃 축제할 때는요, 전부 다 막 몇십만 명이 개딸지 모여가 전부 다 손잡고 막 연인들끼리 해가지고 막 셀카 찍고 막 5만 다 성장할 때, 20, 30년 전에, 다 성장해가 지금 벚꽃, 벚꽃 축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벚꽃 보면 뭐냐? 벚꽃, 벚꽃이면 어쨌는데. 이쁘다? 그치? 벚꽃을 방편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좀 주고받아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니는 교회 다니고, 난 절에 다니고. 나는 골프 다니고, 니는 또 축구 다니고. 할 말이 없어. 질량 나자고 할 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벚꽃이 재밌어, 안 재밌어요? 없어요. 벚꽃은 그나마 괜찮아. 저 오늘 또 동백쌤이 또 동백꽃 보러 가대요. 응? 어? 목욕꽃 보러 가? 뭐 진달래 보러, 진달래 때 촌스럽다. 다 걷어버렸어, 그냥. 그런 것들은 뭐냐? 우리가 모자랄 때 성장 발전할 때 전부 다 얻었던 에너지들이고, 지금은 엄청나게 질량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새로운 지식으로 상대와 소통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법이에요. 멘토 요한자가 지금 새로운 지식, 우주의 법칙을 주니까 지금 좋은 거지. 요한자가 아주 진달래 어떻고, 벚꽃이 어떻고, 뭐, 성경 말씀이 어떻고, 뭐, 부처 시대에 이러한 인생 살았다 이러면요. 나는 벌써 나는 잘려. 두 번 다시 안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지금 재밌고 지금 에너지를 받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주니까, 새로운 답을 주니까,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니까, 내가 지금 보도 듣지도 못한 말씀을 주니까, 그 에너지를 지금 먹고 성장하는 게 뭐 하냐면, 멘토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지금 대화로 소통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바로 에너지라. 그래서 질려서 어떻게 소통을 안 하면, 내가 소통할 게 없다. 나머지는 질이 너무 낮아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부모와 자식과 소통되대요? 안 돼요. 거리가 없어.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니까. 근데 멘토가 소통할 수 있는 거리 있어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필요하면 다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거든. 그래서 내 영혼이 쏙쏙 들어다 보니까 내 영혼의 질량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내 영혼신이었어요. 영혼신이 전부 다 말의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 뭐에 전부 다 살아갈 수 있는데 진짜 살맛이 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대화로서 전부 다 소통을 해야 된다. 대화로서 소통하지 않는 인간은요, 너는 말라 들어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누가 많아요? 우울증. 우울증 왜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로 소통이 안 되니까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사람이 뭐에 대해 에너지를 못 먹다 보니까 나중에 고갈이 돼가지고 하게 말라 들어가면 우울증, 외롭고 힘들고 나중에 미치고 자살하는 거예요. 코스예요. 나 대한민국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을 좀 더 표현할 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홍콩에서 중국에서 뭐 미국에서 지금 뭐냐면 세계적인 스타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스스로 다 목숨을 따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대화로 소통 안 하니까. 사람은 많아요. 내 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군중성의 고독이라고. 내 이제 팬들이 전부 다 몇백만 있는데, 내 팔로워도 지금 몇십만, 몇백만 있는데, 내 팔로워 아무리 말도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요? 아, 인스타그램에 내 팔로워가 전부 다 백만 명인데, 그럼 백만 명이 전부 다 소통해요? 지 모자라 에너지 찾으려고 나한테 들어와서 백만 명이 되어 있는 거지. 이 팔로워 백만 명이 내가 소통이 되면요. 대알아서. 대알아서 소통이 되면요. 아니, 백만 명과 소통하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내 목숨 걸을까요? 지금 세계적 글씨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팔로워가 백만 명이야. 근데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네. 외롭고 힘들어서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그럼 내가 이 사람에서 좀 더 대화로 소통이 되느냐? 대화로 소통이 되는 거 아니고, 나한테 에너지를 얻은 사람이 백만 명이야. 그럼 나는 에너지 어디서 얻어야 돼? 이 사람을 통해서 좀 대화 거리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은 대화 나눌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왜? 진리가 없거든. 진리에서 교육을 받은 게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팔로우는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외롭고 미치다가 스스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좀 더 대화로 소통하려고. 소통, 서로 통해야 된다. 소통이 바로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 우리 행진이 왜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 저 사람이 에너지를 나한테 주고 나는 또 에너지를 얻어 성장하고 선배는 에너지를 주고 후배는 에너지를 받아서 또 계속 성장하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그중에 최고는 뭐냐면 꽃중에 꽃이라는 대화. 대화로서 꽃을 피우면요. 이 사람이 영혼의 에너지를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대화로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넌 아무리 밀 다른 사람 많아도 전부 다 스스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스타 연예인들이 좀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팬들이 있어도 니하고 소통할 사람이 단 한 사람 없어. 니 앞에 있는 사람까지. 어려워져 있는 요거예요. 그럼 내 주위 사람들하고 지금 진료 얘기하면 통해 안 돼요? 안 통하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도반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전부 다 진료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막 많이 알든 모르든 가 전부 다 뇌를 낮추면서 이 사람하고 내가 소통하려고 노력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끼리라도 내가 잘나니 네가 못나니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네보다 위지 이렇게 해가지고 미를 점하면서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이 사람 소통 돼? 안 돼? 안 돼요. 네 잘났다. 그럼 네 혼자 놀아야 돼. 똑똑한 사람 이랬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럼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아니면 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면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와 대화를 하면은 내 앞에 도반들이 전부 다 나하고 엄청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통하라고 도반들을 만나는 거야. 지식을 나누라고 만나는 게 아니고 도반들끼리 만나서 무슨 지식을 나나? 그러면 소통하려고 보러면 소통 아니에요. 일상생활 있던 일들 이런 것들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요 옆집에 개똥이 엄마가 이 전부 다 소통이에요. 뭐 사람들 소통하니까 진리로서 내 법만 가지고 사는데 뭐 진리로서 이것만 가지고 전부 다 소통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니고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 소통이 전부 다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소통이 잘 이루어지냐면 내가 공부한 게 있어. 상대를 대할 때 상대를 존중하면서 내 말이 맞다고 주장 안 하다 보니까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3분 소통이 될까요? 안 돼요. 왜? 자기 논리, 자기 상식 갖다 대다 보니까 나중에 부딪혀가지고 시간 지나면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딱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을 가져다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안 넘으면 소통이 그냥 돼. 왜 상대 말을 들어줄 줄을 알거든.
근데 지금 친구 만나면 친구가 내말 들어줘요? 아니잖아요. 지 말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면 그냥 삐끼고 갚아잖아요.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공부는 내가 생활에서 인도하게 살아야 되는데, 대화로서 서로 소통하기 전부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 소통하려면은 내를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면 돼.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소통이 돼. 아무리 진리로서 소통을 안 해도 일상생활에 있었던 얘기를 소통하더라도 정확하게 되게 돼. 엄청나게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 말이지. 오케이?